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10월 8일 월요일인데요. 자 내일 또 휴일입니다. 그래서 기분 좋아요. 아유. 자, 뭐 시장이 아무리 박살이 나도 중국이 지금 3% 넘게 지금 작살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금 100% 가지고 있으니까요. 닥터K가 이틀 전부터 현금 100% 했기 때문에 중국이 빠지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자, 시장 판단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공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채팅방 뭐 인원 위주로 들어와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또 녹방 보는 분 계실 테니까 11월 3일, 11월 4일 대부도에서 펼쳐지는 럭셔리 펜션 블루스카이에서 통째로 빌렸어요. 1박 2일 강연회 합니다. 자, 밑 잘못 적혀 있네. 제가 적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요일 일정, 그 다음에 일요일 일정 적혀 있는데요. 강연회도 알차게 하고 닥터K가 또 가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K-POP 라이브 한번 할 겁니다. 자, 선선한 가을 저녁 바베큐 파티 하면서 자 맛있는 고기도 먹고 그 다음에 뭐 섬이니까 뭐 새우 조개 이런 거 팔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사서 자 구워 먹으면서 와인도 한잔 하시고 아니면 맥주 한잔 하시면서 자 라이브 바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또 가지면서 힐링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자 그렇게 같이 하시면서 지금 채팅방 인원들 중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참여하고 싶으시면 저 같으면 만사를 제끼고 오겠습니다. 왜냐하면 닥터K는 남김없이 13년 동안의 핵심 필살기 다 드릴 거기 때문에 그죠? 집안의 경조사 아주 중요한 거 빼고는 저 같으면 다 오겠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55만원씩 줘가면서 10년 전 그것도 55만원씩 줘가면서 1박 2일 무조건 갔다 강릉까지 참고를 하십시오. 자 그래서 강연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회비 15만원입니다. 너무 싼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정한 게 아니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자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더 공지드립니다. 그날 오시면 닥터K의 핵심 액기스 노하우 다 알려드릴 거고 닥터K와 얼굴 보면서 맥주도 한잔하고 그 다음에 친구가 되는 겁니다. 자 참고를 하십시오. 자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주식시황 오늘의 주식시황과 셀트리온 삼행제 바로 그냥 섞어서 할 겁니다. 자 아침에 분명히 약간 반등한다고 쫓아가지 마라 그랬어요. 일부 인원들 쫓아간 사람들도 있긴 한데 썩 잘했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목이 센 종목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뭐 여러가지 개별적인 상황이 있긴 하나 쉬어가는 게 더 좋습니다. 잘못하면 소탐 대실이라 했거든요. 조금 먹으려다 잘못 해버리면 밑으로 착살나기 때문에 역시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0.60% 하락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도 플러스권에서 마이너스 제법 밀렸어요. 지금 플러스 1점 몇 프로에서 보십시다. 플러스 1.39에서 마이너스 0.85 같으면 지금 진폭이 2.2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2.2 맞습니까? 산수 잘못해요. 자 여기 최근에 메이킹님이라고 수학학원 하신 분 들어왔는데 저 수학 못한다고 뭘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잘못 들어가면 조금 먹으려다가 그냥 박살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밑으로 또 열렸어요. 왜 이렇게 된다? 중국이 아작나고 있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상황 잘 보자 마이너스 3.84% 하락 중입니다. 자 내일 우리나라 쉬잖아요. 주가 하락해버리면 우리나라 수요일날 손도 못쓰고 아침에 그냥 작살나면서 시작하니까 그런거 다 피하자고 현금 확보하자는데 단타 들어갔다고 올리는 인도 있고 있는데 별로 잘하는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자 빨리 밑으로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환율이 자꾸 고점 부위에서 자꾸 움직이고 있습니다. 곤란해요. 밑으로 아이고 이상하네. 이거 수모가 안 내려오고 있어 지금. 아 됐어요. 자 환율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환율도 올라가고 있고 여러가지 상황에서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습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고요. 자 18분 계시네. 출석체크 한번 해봅시다. 1번 눌러 이해이야.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마음 편합니까? 시장이 이렇게 폭락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폭락하기 전에도 이렇게 빠진데도 플러스 실컷 내고 나왔어요. 자, 종목을 잘 선택하고 어떤 업종이 상승세로 돌았을 건가? 업종을 잘 선택하는 업종별 순환매, 내지는 업종 내에서, 대장주가 가면 그 밑에 못 갔던 애들이 돌아가는 업종 내 순환매. 이것을 잘 섞어서 잘 하면, 추세 좋은 걸로 잘 고르면, 수익 나기가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번 누른 사람들은 다 우리 채팅방 인원들이군요. 상관없어요. 자, 외국인이 1783억 팔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조금 잡아놨지만, 이거 페이크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페이크? 더 조지기 위한 페이크. 자,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요. 풋은 17억 샀어요. 그죠? 자, 무슨 페이크라? 자, 여기 있는 바이오 아침에 빨갰습니다. 그죠? 지금 어떻습니까? 막, 퍼렇죠? 미련 몸부리고 안 던진 사람도 있잖아요. 아마 잘하면 코스닥 수요일날 박살나면 이 아작나요. 자, 그럼 뭐 때문에 장 초반에 약간 부드러웠다? 야, 아직 아작 안 난다. 이? 걱정하지 마라 해가지고 주감에서 물타기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공매도니까. 주로 기관 외국인들 공매도 많이 때렸지 않습니까? 공매도 때린 애들이, 야, 아직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양봉 서잖아. 애가 꽃이 놓고 밑으로 조직거든요. 한번더 조지면 끝나는 겁니다. 와자자자작 다 나와요. 왜? 신용 물량 없을 것 같습니까? 신용 미수 풀빵 때리고, 야, 좀 올라가면 된다. 풀빵 때린 사람들이 한번더 쳐지면 시장가로 매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공매도 애들은 룰루랄라죠.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작살나고 있죠, 지금. 보이시죠? 코스닥, 바이오주 작살나니까 하지 마라고 며칠 전부터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작나고 있네요, 아작. 그죠? 신라젠 이런 거 하라 그랬습니까? 요 잠시 수도했다고 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요 꼭대기에서 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잘못 팔아냈으면 아작나는 겁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시장 판단이 최우선입니다. 시장이 흔들리고 박살나고 있는데 무슨 종목으로 산단 말입니까? 안 사는 게더 잘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투자 경험 아주 많은 사람들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여차하면 빠져나올 만한 마음 자세를 딱 하고 있고 비교적 손이 잘 나가니까 상관없는데, 경험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노예, 무조건 피해야 돼요.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박살나요, 박살나. 자, 오늘 강세 업종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짝 붙들어놓고, 이게 좋아서 붙들어놓은 거 아닙니다. 최고 좋다는 게 삼성 SDI라 했는데, 그래도 양봉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3% 가까이 올랐어요. 4.4% 올랐네. 닥터K가 IT 중에서는 삼성 SDI 제일 좋다 했습니다. 살 만한 자리거든요. 최고 많이 올라가고 안 빠져요. 그런 것들이 업종 분석 내지는 종목 분석을 잘 하고 있다는 반증인 겁니다. 좋다 했는데 개박살 나가지고 6%씩 빠지고 이러면 그게 말이 먹히겠습니까? 아침에 아까 봤지 않습니까? 최고 잘 가는 거. 이것은 그냥 지수 너무 폭락 안 시키고 적당히 붙들어 놓기 위한 시총 상위 종목 매수세 정도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뭐 좋지도 않아요. 그냥 붙들어 놓은 정도입니다. 그죠? 그냥 붙들어 놓은 정도라고요. 왜? 이것까지 다 패버리면 밑으로 막 1%, 2% 빠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컨트롤 상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 2, 3, 4등 붙들어 놨거든. 셀트리온도 플러스고요. 삼성 바이오가 4등이라 그러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맞겠죠? 모양이 또 괜찮아요.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안 빠지지 않습니까?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그죠? 그렇다고 사지도 않습니다. 수요일날 퉁하고 처지고 같이 처져서 밑으로 더 빠질 때 땡큐하고 삽니다. 저는 안 끊기는데요. 개별적으로 좀 끊길 수도 있어요. 이게 무선으로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와이파이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조금 끊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원활하게 잘 들립니다. 자, 그래서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시장 상태를 먼저, 상황을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을 들어가는데 어떤 업종이 가장 강한가 체크하시고 그 업종 내에서 1등주 위주로만 해라. 아니면 2등주까지는 허용됩니다. 현대건설, GS건설 이거 뭐 거의 뭐 1등에 가깝지 않습니까? 1, 2등에. 그래서 하는 거고요.
자,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1, 2등 가깝지 않습니까? IT는 워낙 좀 방대하기 때문에 좀 넣어놨습니다만 나머지 1, 2등만 가지고 하셔야 된다. 가능한 한 1등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내일도, 그러니까 내일은 휴장인데 오늘 저녁에 미국도 미리 하락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우선물 마이너스 0.30% 하락 중이고 여기 20일 깨지면 문제가 이제 더 커집니다. 여기를 잘 지켜내야 되는데 오늘 아직까지 본장 열리지 않았는데 이거 땡겨 올라서 위에서 마무리 못하면 밑으로 확 쳐지면 이제 문제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더 힘들어져요. 나스닥 선물 추가 하락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거 60일도 깼는데 0.42%로 제법 큰 폭으로 빠지고 있어요. 본장에서 이거 그대로 반영된다면 참 큰일 났어요. 상해종합 봤죠? 여기 20일, 60일 스트레이트로 올라갔다고 아 이제 다행이다 싶었는데 이거 스트레이트로 지금 깨고 있는 3.72% 하락입니다. 아작나고 있어요. 아작. 항생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1.37% 빠지고 있고요. 각권 저점을 대박으로 깼습니다. 마이너스 0.58.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니케이 오늘 쉬었습니다. 그런데 산다고요? 근데 종목 산다고요? 가지고 있는 거 안 던진다고요? 올라갈 확률보다 가지고 있는 거 올라갈 확률보다 내려갈 확률 80% 이상 더 높다고 감히 말씀드릴게요. 올라갈 확률보다 내려갈 확률 80% 이상 더 높다고요. 생각대로님 반갑습니다. 확률 싸움이에요. 확률 싸움 100%는 없습니다. 확률이 어디가 더 높은지 그것이 월등하게 높은 확률이 그쪽에 있다면 그걸 선택해야 돼요. 그걸 선택해야 되는 게임입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못 이겨요. 안 그래도 절대적으로 약자인데 우리가 개인이 약자 아닙니까? 기관 외국인이 휘두르는 돈질로 그냥 아작나는 약자입니다. 그러면 조심조심 최대한 보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기관 외국인이 많이 들어온 종목 위주로 해야 되는데 겁 없이 달려들면 아작납니다. 자, 그러면 셀트리온 삼행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셀트리온. 자, 붙들어 놨어요. 붙들어 놨는데 외국계 매수세 조금 잡히긴 합니다. 자, 견딜만한 자리긴 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채팅방에서도 개별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도 있는데 아직까지 좀 더 한번 지켜보자 말씀드렸는데 자, 내일 그러니까 휴장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28만 지켜야 됩니다. 무조건.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기 이후로 좋다 그랬어요? 안 좋다 그랬습니다. 스트레이트로 빠졌어요. 브루스 가다 대밀렸습니다. 브루스 갔습니까? 한번 보자. 브루스 0.35 그래. 0.35는 브루스라고 보기도 힘들죠. 그냥 스트레이트로 밀렸어요. 밑으로 중국 때문에 밑으로 처지면 밑으로 더 처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좋다 그랬습니다. 못 올라간다 그랬어요. 셀트리온 제약도 간드랑간드랑 여기 간드랑간드랑 했다가 밑에 확 닫겠죠. 모든 이평선 위에 있습니다. 이평선이 끝장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반등해도 76,000원 이상 뚫고 가기 힘들어 보인다. 왜? 여기 강력한 지지선이 돼야 되는데 대박 그냥 스트레이트 다 밀려버렸거든요. 여기를 안 깨야 된다 했어요. 20일. 20일 안 깨야 된다 했는데 이거 스트레이트 다 빠질 동안 안 던지고 들고 있었다. 잘못하면 엄청 빠져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버틸만 했는데 오늘까지는 버틸만 했는데 여기서 다 던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쳐지면 살라고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 초보하고는 이렇게 차이 나는 겁니다. 실컷 45만원에서 20%씩 먹어놓고 다 챙겨놓고 딱 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까지였어. 10% 55만원에서 밑으로 까질 더 까지면 더 까질수록 땡큐 사놓을 겁니다. 셀트리온 복수하는 건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지지와 저항만 잘 그대로 준수하시면 돼요. 중장기라고 그대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토해내요. 먹은 거 똑똑하고 많이 알고 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시그널 넣으면 매도, 시그널 넣으면 매도하고 매수, 시그널 넣으면 매수하고 그것이 가장 잘하는 겁니다. 그 중학생한테도 공부 조금만 해도 다 알 수 있는데 실천 안 해서 그래요. 실천 하고 심리 때문에 실천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거 실천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게 실천이 되기 시작한다. 서서히 성장하고 서서히 플러스 나고 나중에 괜찮은 투자자 된다고
저 확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어려운 기법 아니더라도요. 러시아에 있는 안나, 요즘 통 소식이 없으신데, 이거 깨질 때 던지라 그랬는데, 빠르게는 여기 깨지면 던져야 되는데, 잘 대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세 다 무너졌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 던져야 됩니다. 인터넷이 원활치 않다, 뭐 여러가지 이야기 예전에 말씀하시던데 안타깝습니다.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서로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HLB 고점부에서 잡은 사람들 박살나고 있어요. 고점에 따라가는 거 절대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인근부터 사놓고 싶은데 조정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그냥 패스했어요. 못 먹었겠지만 윗대가리에서 잡아가지고 아장나진 않습니다. 30% 가까이 빠졌네요. 이야, 끝장이에요, 끝장. 꼭대기 잡은 사람 없을 것 같아요. 12만 3천에서 잡았으면 지금 얼마 빠졌어? 3만원 빠졌어. 3만원 30% 빠졌다니까. 30% 좀 안되겠지만 그것도 며칠 안 걸렸어요. 한 스트레이트로 만약에 여행 갔다 왔다면 그냥 끝장났어요. 끝장. 지훈님 반갑습니다. 자, 메이킹님 계시잖아. 일주일 동안 여행 갔다 왔다잖아요. 여기 위에서 잡아놓고 잘 가겠지 하고 여행 갔다 오면 아정나에서 30% 가까이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 우습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주식. 뭐가 가장 무섭다고요? 스트레이트로 고점까지, 막 스트레이트로 올라간 거 고점에 잡는 거, 그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차익 실현하는 사람들이 던질 땐 다 던져버리거든요. 그러면 급락이 나와요. 급락.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급락 나온 거 보십시오. 그죠? 그런 말을 중심에서 드리는 말씀을 가슴 깊게 한번 잘 새겨보십시오. 어떻게?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에 탁 손을 대고, 과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춰서 다 매매하고 있는가? 저도 지금 오른손 대고 있어요, 가슴에. 조금 뜨끔하네요. 저 비교적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연 고점에서 들어가진 않았나? 과연 준비는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반성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에서 반성하십시오. 저한테 반성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의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내가 준비를 안 한 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반성하십시오. 자, 여기서 들어가 먹었다고 이야기하는 인원들이 있는데 잘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작 나보십시오. 아작. 아작이에요. 아작 끝장이에요. 와, 두 마리 필요 없어요. 산 사람 없을 것 같아. 10만 6천 원에. 8만 2천 원입니다. 얼마가 빠진 겁니까 도대체? 2만 4천 원 빠졌지 않습니까? 와, 20% 가까이 빠진 거예요. 며칠 만에? 일주일 만에. 겁 없이 달라들면 죽는다고요. 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왜? 매수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정도 살 수 있었겠으나 다른 종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도 안 해요. 눌림목 좀 줘주면, 이런 데서 눌림목 줘서 이런 데서 살 기회 주면 좋은데 퓨웅 가기 때문에 저는 손가락 빨아야 되는 겁니다. 못해요, 못해요. 저 혼자 하는 것 같으면 하겠지요. 네이처 셀 같은 것도 여기서 샀으면 바로 사자마자 20%씩 까지고 주가 조작 혐의로 대표이사 잡히간 회사 거 뭐하라 합니까? 개 잡주를 갖다가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자, 바이오메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겨우. 그죠? 그나마 양호 아닙니까? 그나마. 그죠? 메디포스트 스트레이트로 밀리고 있고요. 제넥신 스트레이트로 밀렸고요. 메디톡스 아작이 났어요. 아작이. 여기서 던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걱정이에요, 걱정. 그런데 사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팔았지만 개인이 많이 사놨어요. 많이. 그죠? 뭐 많이 사놨겠습니까? 코스닥이 뭐가 주라고요? 바이오. 그러면 빠질 때 쭉쭉 샀으면 뭐? 물타기. 그러면 물탈 때 자기 돈만 했겠어요? No. 야, 라임이 맞네. 신용에다가 미수풀빵 때려가지고 한번 승부 보자고 들어갔으면 그냥 와, 수요일 목요일날 끝장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벌써 끝장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폭락 나오지 않습니까? 제 시나리오가 틀렸습니까? 여기서 잠깐 붙들어 놓는 거 공매도 때렸던 애들이 꼬시는 걸 수 있다니까요. 걔들이 모르겠어요. 저도 다 알겠던데 중국 열리면 빠질 거 뻔하다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붙들어 놓겠어요? 꼬시는 거다. 전 생각합니다. 왜? 코스닥에는 주로 바이오즈 많이 있잖아요. 공매도 때린 애들 극성을 부리잖아요. 야, 안 죽는데 플러스 살짝 만들어 놓고 그래 모르겠다 인생 한방이지 미수풀빵 내지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땡겨가지고 사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조져버립니다. 화요일날 우리 휴장이고 수요일날 그러니까 내일 중국 추가 하락 나오면 끝장이에요. 끝장. 밑으로 푹 빠집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공부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부 안 하시면
그거 못 피해내요. 왜? 하나도 모르니까. 알기만 해도 잘안 돼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수영을 책으로 배울 수 있습니까? 동영상으로 배울 수 있습니까? 비슷한 겁니다. 주식도 자기가 책으로 안만 봐가지고 다 이해해도 소용없어요. 실제 돈딱 넣고 손이 벌벌벌 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손 떨린 사람 없습니까? 손 떨려요. 막 빠지기 시작하면 끊어야 되는데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그런 경험 없습니까? 시간이 다 지나가야 돼요. 시간이. 매매 경험이 쌓여야 그걸 이겨냅니다. 두려움과 그 다음에 매수 타이밍 나왔을 때 과감하게 들어가는 과감성이라든지 손절하고 나오는 결단력이 생기는 거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최대한 공부하면서 최대한 마인드 컨트롤 내지는 이미지네이션으로 최대한 그때 상황을 맞춰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모의투자하고 그 다음에 실전할 때 조금씩 시작을 해야 되는데 겁없이 달라드는 사람 진짜 많아요. 시장 좋을 때 버는 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작년에 들어왔던 사람은 독으로 작용할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왜? 바이오주가 작년 많이 날랐잖아요. 적당히 사나우니까 막 난리가 나거든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서 꼭대기 사서 딱 때렸다면 지금 아장나고 있는 중일 겁니다. 안 던져요. 안 던져. 베리베리 소리 다 들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엄청난 손실 보면서. 빚이나 안 끌어 당겼으면 다행이죠. 쉬운 장 아니에요. 이제 확실하게 준비 안 된 사람 다 죽어 나가는 장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인근에서 올라가다가 대밀려버리면 더 이제 끝장난다고 잘못하면 봐주는 거 없어요. 이제는 봐주는 거 없습니다. 무조건 끝장나요. 뭐안 좋은 종목 이상한 거 꼭대기 사거나 잡주 건드렸다가 끝장난다고요. 끝장. 반등했다가 대밀리면 끝장나요. 올라타야 돼요. 올라타. 아시겠죠? 그런데도 공부 안 하겠다. 그러면, 그리고 돈 벌겠다 생각하면, 도둑놈 심보라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아침에 한두 달 공부해가 될 거라고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자본주의의 꽃입니다. 증권 투자가. 하루아침 될것 같아요. 한두 달에? No. 몇 년이 걸려도 될듯말 듯입니다. 그것도 열심히 공부해서. 왜? 조금씩 나아지는 동안에 시행착오를 분명히 겪거든요. 한 번도 실패 없이 끝까지 간다. 진짜 0.000 몇 프로 하나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중간에 실패를 경험해요. 그때 얼마나 잘 일어나느냐는 그동안에 얼마나 준비를 잘 해놨느냐, 그리고 얼마나,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 개인 자랑 비슷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안 할게요. 그냥 패스할랍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진정 전 도움드리고 싶기 때문에 방송 많이 하고 있고 야간에 9시, 오후 9시에도 실전 분봉매매 지금 금요일부터 스타트 했는데 그게 선수 키우는 교육이에요. 몇백만 원 주고 들어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돈 싸들고 와도 안 가르쳐 줄 판인데 무료로 하는데 10명 들어와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알아서들 하시고요. 못 알아들었어도 있겠지만 그냥 생소하다 싶으니까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자, 어차피 휴일인데 우리 기준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더 안내 드립니다. 대부도에서 열리는 럭셔리 펜션 빌려서 하는 1박 2일 강연회 겸 K-POP 라이브 쇼 합니다. 알차게 해드릴 거고 모든 노하우 다 드릴 거니까 15만원입니다. 너무 싸게 책정돼 있어요. 제가 책정한 게 아닙니다. 저는 55만원씩 10년 전에 주고 갔어요. 1박 2일 할때 한번 알아보십시오. 펜션에서 자고 고기 먹고 뭐 먹고 다 하는데 15만원 가지고 강의까지 하는데요. 너무나 저렴한 가격이다. 닥터K는 장사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관여 안 했습니다. 오시면 친구가 되고 모든 노하우 다 전수 다는 아니겠죠. 솔직히 제가 숨겨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다를 못 해드려요. 그러나 핵심 액기스는 드릴 겁니다. 그리고 친구가 될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몇분안 남았습니다. 알아서 참여하시고 싶으시면 댓글 여기 밑에 달아주시고요.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닥터K TV 공지에 들어가면 남아 있습니다. 신규 인원들도 하실 분들은 신청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요일인데 여러분들, 금요일이 아니죠. 월요일인데 내일 휴일이라고 너무 마음 편하게 계시지 마시고 공부하는 시간 좀 가져보십시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금 안내 방송 안내 나가고 있는데요. 공부 좀 같이 해서 이번 주는 좀 쉬어 갈 건데 그냥 쉬면 안 돼요. 준비를 해요. 다음 전투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유지보수 기간이지 그냥 편안하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퍼져 있는 시간은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공부하는 인원 60명 중에 10명도 안 되더라. 반드시 걸러내겠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시고 지금 보고 계신다. 그러면 구독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감히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위 분들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트위터, SNS 날려주십시오. 야, 무료 방송인데 좀 들을만 하더라. 생각되시면요. 그리고 방송 들었는데 좋아요. 괜찮다 싶으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지금 실시간 채팅이 보이고 있으면 그 오른쪽 중단에 보면 꼽혀 있습니다. 그거 꼽혀 하고 나면 좋아요 누를 수 있어요. 좋아요 누르고 다시 그 옆에 실시간 채팅 누르면 다시 입장 가능하니까요. 꼭 그렇게 해주시고 실시간 챗 옆에 달러 모양으로 슈퍼챗 공식적으로 닥터케이에게 후원 가능합니다. 광고 스킵하시면 하루에 5천원 버는데 그거보다 더 작게 벌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광고 나오면 열중 시옷하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오후 9시에 찾아뵙도록 하죠. 네,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